자,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한 주만에 들어온 일본석입니다. 진우 안녕. 이번에는 황극 전황입니다. 지난번은 서명 전황이었죠. 서명 전황. 천풍 재중일족희 천황. 천풍 재중일족희 천황. 희라고 돼 있죠. 희. 희라는 게 여자 그런 말입니다. 여자. 여자 할때 희입니다. 왜? 아메토요 타카라 이카시 히타라 시 히메노 스메라 미코토 황극 천황 고쿄쿠 텐노. 천풍 재중 일족희 천황은 요게 이제 황극 천황이죠. 정중 창태 주부 천황 누나쿠라노 호토타마 시키노 마코토겠죠. 자, 정중 창태 주부 천황의 증손이다. 이 사람은 민달 천황입니다. 민달 천황. 민달 천황의 증손으로 아판 언인 대형 황자 오시사카노 히코히토노 오호에노 미코의 손녀이고 모정왕 치누노 오키미의 딸이다. 자, 어머니는 길비 희왕 기비스 히메노 오호키미이다. 천황은 옛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였다. 식장 조길 광액 천황 오키나카타라시히 히로누카 노스메라 미코토 2년에 황후가 되었다. 식장 조길 광액 천황은 서명 천황입니다. 서명 천황 요거 이전이죠. 13년 10월에 식장 조길 광액 천황이 죽었다. 잠깐만요. 자, 원년입니다. 원년. 봄 정월입니다. 정사삭 신미 15일에 황후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전과 같이 소아신하이 소가노 오미 에미시를 대신 오호 오미로 삼았다. 소아신하이는 소아마자숭례의 아들이었나? 아무튼 그 이때 한창 위세가 있던 소아씨의 그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대표. 잠깐만요. 자, 대신의 아들인 임록 이루카. 그러니까 이제 소아 임록이겠죠. 소아 임록. 소아 임록의 다른 이름은 안작이랍니다. 안작. 구라스쿠리라고 한답니다. 자, 임록은 스스로 국정을 장악했는데, 그 위세가 아버지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도적도 그 위세에 두려워 떨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았다. 을유 29일에 백제 사인인 사신이겠죠? 사신인 대인 아담련 비라부 아즈미노 무라지 히라부가 축자국 스쿠시노쿠니에서 영마를 타고 도착해 백제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보내왔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조문하는 사자를 의미겠죠. 신은 조사를 수행해 함께 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장례에 참석하려는 생각에 조사에 앞서 혼자 왔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지금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인은 일본의 관직입니다. 일본의 12개 중에 세 번째 관입니다. 백제사인이라 그랬으니까 백제에서 온 사신이 아니고요. 백제로 보냈던 사신인 것 같아요. 아담련, 누구죠? 비라부라는 사람이. 아즈미노 무라지 히라부라는 사람이. 축자라는 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주를 얘기하는 거고,
백제에 대란이 났다고 하는데, 요때가 언제쯤이냐면은, 무왕에서 이제 의자왕으로 바뀌었을 때쯤일 거예요. 이거 황극천왕 1년이요. 잠깐만요. 황극천왕이 재위가 언제냐면은 642년이거든요. 642년이면 의자왕 2년입니다. 의자왕 2년. 백제 의자왕 2년이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이제 영유왕 25년이자 그 보장왕, 그러니까 영교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때죠. 백제 대란이 났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안녕하세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죽은 이후에 뭐큰 난리가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녕하세요. 일본서기 말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되는 게, 왜냐면은 그 고구려의 누굽니까? 무슨 왕이 죽었을 때그 언제더라? 추군하고 세군 사이에 이제 내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본서기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무왕이 죽은 이후에 대란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일단 넘어가 보죠. 자, 2월 정해삭 무자 이일에 아담 산베련 비라부 아즈미노 야마시로노 무라지 히라부와 초벽 길사 반금 쿠사 카베노 기시 이하카네 외한 서 직현 야마토노 아야노 후미노 아타이 아가타를 백제 조사가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사정을 물었다. 조사라는 건 아까 얘기한 조문하는 사신이라고 그랬죠. 백제 국주가, 요때 백제 국주라는 거는 의자왕을 얘기합니다. 의자왕. 체어킹이 신에게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거는 요새의 위라는 의미인데, 세상. 요새의 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람 이름이네요. 부여왕자 풍장의 숙부라고 합니다. 이게 뒤쪽에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기에는 이제 누군지 안 나와 있고, 나중에 요 다음 천황이 효덕 천황 때, 그 다음에 제명 천황 시기에는 풍장의 동생이다, 혹은 풍장의 숙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이름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귀국하는 사자에게 딸려서 백제로 돌아오게 하려 해도 천황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제 조사의 겸인들이, 뭐 같이 온 사람들이겠죠, 종자들. 작년 11월에 대좌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또한 백제 사신이 곤륜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곤륜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멀리 서쪽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저기 멀리 서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맥락상 아마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던 국가들일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을 한다네요. 곤륜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요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금년 정월에는 국왕의 어머니, 의자왕의 어머니인데, 의자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엔 얘기가 없답니다. 어머니가 죽고 제왕자 동생인 교지와 친여동생 4명, 내좌평인 김희, 그 외에 신분이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란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삼국사기에는 요 기록이 없답니다. 요런 큰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대요. 자, 임진 6일에 이번엔 고구려의 사인이 난파진 나니아노스에 머물렀다. 난파진은 요기. 요 지역에 이제 어디 있는 나루겠지 뭐, 난파진. 고구려국이 조공한 금은 동과 그 헌상물을 점검시켰다. 확인해봤다 그런 말 아닐까요?
고구려 사위는 바치는 일이 끝나자 작년 6월에 제왕자가 죽었습니다. 제왕자라는 것은 동생인데요. 왕의 동생. 영리왕의 동생입니다. 영리왕의 동생.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답니다. 가을 9월에는 대신 아리가수미가 대왕을 죽이고 아울러 아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으며 제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아까 이제 그 영유왕의 동생의 아들이겠죠? 조카겠지, 그러니까. 삼고 동성인, 성이 같은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아리가수미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하네요. 이때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죠. 잠깐 말씀드리자 보면 이때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연개소문 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백제의 왕이 바뀐 해하고 이제 잘 연계해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해 차이밖에 안 나네. 백제에서는 이제 무왕이 죽고 이자왕이 최혁행이 즉위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그때 한창 이제 수나라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잖아요. 이때는 당나라 이때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 때니까. 당나라 태종 때니까 당나라하고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하고도 사실 고려는 싸웠고요, 그죠? 그게 영양왕 때뭐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싸웠는데 세 번인가 싸웠죠, 그죠? 당나라로 정권이 중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고구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여기 어디죠? 안녕하세요. 천리장성이라는 것도 쌓고. 유화쯤을 경계로 해서 이제 천리장성이라는 것도 쌓고 그 다음에 뭐 각성들도 이제 증축하고 뭐 그러면서 한창 싸울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별로 둘다 입장에서 고구려 입장에서 아니면 당나라 입장에서 둘다 싸우기 싫었겠죠. 싫었을 텐데 어쨌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는지 영리왕 그 천리장성을 감독하고 있던 건설 감독하고 있던 이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평양에 있던 영리왕과 기타 등등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 죽이고 이제 영리왕의 조카를 왕으로 올리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보장왕입니다. 사실은 보장왕은 이제 허수아비 왕이고 연개소문이 실제 왕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실제로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또몇번 해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그 고종 당나라 고종 때 쳐들어온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의 전쟁 때 고구려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아는 역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재밌네요. 신라 얘기는 없는데 정작 그지? 신라 얘기는 없는데 고구려 백제 얘기는 있더라. 재밌는 게 아리가수미, 여기 연개소문이라고 그랬죠. 아리가수미에서 아리라는 거를 우리가 성으로 본다 그러면 일종의 여기 연계라는 성, 아 연이라는 성의 이제 음차일 텐데 아리가수미, 연개소문, 아리가수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음차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적은 걸 텐데. 아 이리군요, 미안합니다. 아리가 아닙니다. 이리가수미. 의장 쿠데타는 뭔데? 대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저요? 그 사회하고 역사요. 지금은 학원 하는 사회하고 역사. 아무튼 근데 뒤에 보면은 대왕을 죽이고 이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리 거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개소문처럼 이리라는 성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집안 사람일 텐데 연씨 아내도 이것저것 파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장왕 아참그 연개소문 쪽 파벌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왕 파도 있고 그쪽은 나눠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연개소문이 이제 그걸 다 통합하고 통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시체들을 묶어서 이제 바늘이 돼서 묶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고구려를 이제 결국 아무튼 하나로 통합하고, 일단 당나라하고는 조카라는 관계를 맺었더라라는 게 이때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일단 뒤에 조금 얘기가 더 나오니까 좀더 읽어보죠. 자, 무신 22일에 고구려와 백제 객을 난파군에서 향응하였다. 천황은 대신에게 진수련 대해 스무리노 무라지 오호 아메를 고구려 국승 길사 수계 쿠니 카스키시 쿠이나를 백제 초벽 길사 진적 쿠사 카베노 기시마토를 신라에 판본 길사 장형 사카모토노 키시나 가에를 임나에 파견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경술 24년에 교기를 불러 아담 산비련의 집에 머물게 했다. 신해 25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객을 향응하였다. 개축 27일에 고구려의 사신과 백제의 사신이 함께 귀국하였다. 만약에 고구려하고 그 백제의 사신이 일본에 왔다는 얘기를, 외놈 섬에 왔다는 얘기를 그대로 민다 그러면, 일단 요때 대화 정권이라는 게, 그죠, 대화 정권이라는 게, 아까 나왔어요. 아까 뭐 대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의정이란다. 대화 정권의 입장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데, 고구려하고 백제 쪽에서는 아무튼 신라하고 그때 관계가 둘다안 좋았고, 둘다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당나라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쪽에서는 어쨌건 지금까지 계속 친해왔던, 특히 백제 쪽에서 계속 친했던 외놈들을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뭐 좋은 말을 하든 아니면 사신을 보내든 그러는 것 같고,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바다 건너 있잖아요. 바다 건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해서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히든 카드가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그런 움직임을 몇번 보입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근데 특이한 게,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보내고 있다는 건, 지난번 천황 때는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보인다는 거는, 아무튼 이번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1년 단위로 그렇게, 아, 며칠 단위로 사신을 보냈다는 게 아마 같이 연합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백제하고 고구려의 사람을 보냈다, 신라의 사람을 보냈다, 그 다음에 임나의 사람을 보냈다, 그런 건뭐 좋은데, 그건 좋은데 사진을 보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임나라는 게 이거 가야 지역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함안, 그때는 함안 지역 아니면 김해 지역, 요 지역을 아마 임나라 그럴 텐데, 요 임나 지역에 그때 가야가 살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라한테 아마 완전히 먹힌 상태였을 거고, 뭐 망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 서교에서 계속 임나 쪽에 사람을 볼때 임나의 사람을 볼때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가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록이면 또 모를까, 그럼 그럴 수 있죠. 혹시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도 개소리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본이요? 원숭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 황극천황 즉위해 즈음에서 국제정세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써놓은 대목.